뭐 GMC 유코네 이미지 이런 차들은 까만색 올블랙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올블랙 패키지가 적용되어 있는 모델이에요. 그래서 이런 엠블럼이나 그릴 이런 것들이 다 블랙 처리가 돼 있어서 진짜 그야말로 포스 뿜뿜. 진짜 제가 이렇게 큰 SUV에는 관심이 없었는데 이 차는 딱 보자마자 포스가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에스컬레이드 정도만 이렇게 좀 대형 SUV로 보고 있는데 이런 타오 같은 경우도 굉장히 멋있고 실질적으로 이 북미 시장에서 타오가 베스트셀링 모델입니다. 지금 수년 동안 판매 1위를 기록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가격적인 측면도 좀 일조를 하는 것 같고 이 자체로도 이 디자인으로도 굉장히 좀 멋있다고 느껴져요. 쉐보레 최신 디자인 뭐 듀얼 포트 그릴도 굉장히 큼지막하게 적용이 돼 있고요. 이 램프도 좀 나름 섬세하게 꾸며놨고 주간주행 등 이런 부분들도 빠짐없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차체 길이가 5m, 5.1m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트래버스보다는 조금 짧지만 이 자체로도 어마어마한 크기를 가지고 있고요. 무엇보다 폭도 2m가 넘어요. 그리고 저는 이 보닛의 높이가 와, 너무 높죠? 이게 보닛이 높다 보니까 차가 훨씬 더 크게 보여지고 이런 식으로 보닛을 깎아놓은 부분들, 그리고 이렇게 매끈하게 처리한 부분들도 상당히 멋있습니다. 이 차가 좀 박시한 디자인, 그리고 각진 디자인이잖아요. 그런 것들까지 잘 살려놨어요. 그래서 이런 표면 처리들도 이 차의 특성에 맞게 잘 처리한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 저희가 적용된 옵션 패키지는 22인치 휠.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22인치 휠. 그리고 앞에도 타이어가 285 사이즈예요. 285 사이즈. 285, 45. 22 사이즈가 적용이 되어 있고, 옵션으로 이 휠캡 이런 것들도 조금 다릅니다. 일반적인 타워와는 좀 달라서 모든 것들이 진짜 멋있게 꾸며져 있어요. 그리고 이런 엠블럼도 블랙으로 처리가 되어 있죠. 범상치가 않습니다. 특히 쉐보레랑 캐딜락이 이런 블랙 에디션을 굉장히 잘 만들고, 실질적으로 도로에서도 많은 분들이 이 에디션을 찾는 것 같아요. 크기로 압도하는 것도 있고, 이런 색상, 분위기가 내는 압도하는 것도 분명히 있어요. 이거는 뭐전 세계적으로도 어느 나라나 다 동일한 것 같아요. 뒷모습도 이런 식으로 엠블럼을 까맣게 처리를 했고, 저 타오 네이밍도 블랙으로 처리를 했습니다. 뒷모습 같은 경우도 사실 에스컬레이드에서 보던 그런 각진 디자인, 그리고 평평한 디자인, 그리고 세로형 테일램프 이런 것들이 전부 적용이 되어 있고요. 방향 지시 등 이런 부분은 이제 빨갛게 들어옵니다. 자, 트렁크는 이런 식으로 손잡이를 통해서 열수 있고요. 지금 3열을 접어놨어요. 3열을 접어놓은 상태고 이 자체로도 사실 굉장히 큰 공간인데 제가 봤을 때는 이 차는 실내 공간이 그렇게 넓진 않습니다. 프레임 바디, 프레임이 밑에 깔려 있고 후륜구동이기 때문에 엔진이 조금 안쪽으로 들어와 있는 형태예요. 그래서 전륜구동을 사용하는 트래버스보다는 실질적으로 실내 공간은 그렇게 넓지 않습니다. 3열을 사용하는 국산 SUV들은 이 전동 시스템이 있긴 해요. 팰리세이드도 있고 테일라이트도 있는데 2열만 접습니다. 2열만 접고 펴는 거는 또 수동으로 지금 지원을 하고 있는데 미국 브랜드들은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잘해내고 있어요. 그래서 3열도 전동으로 이렇게 손쉽게 세울 수가 있죠. 3열을 세웠을 때이 정도 공간이 나오고요. 밑에 이런 잡단 물품들을 넣을 수 있는 그런 작은 공간이, 얇은 공간이 있고요. 자, 2열도 이런 식으로 싹 접을 수가 있죠. 와, 이렇게 되면 정말 어마어마하게 넓은 공간이 나옵니다. 여기 이제 곱하기 2라고 적혀져 있잖아요. 저게 이제 그 미국산 픽업 트럭들이 저런 식으로도 밑받침을 이제 들어 올릴 수 있는 막 박스나 이런 거 실을 때 편하게 하라고 저런 식으로 되는데 이 차도 이런 식으로 아예 시트를 올려 버릴 수도 있네요. 그럼 밑바닥에 짐도 넣을 수 있고 뭐 청소하기도 좀 쉽고요. 타오는 V8 엔진만 지금 공급이 되고 있고요. V8 중에서도 5.3L 그리고 쉐보레가 많이 쓰고 있는 6.2L 엔진 두 가지가 탑재가 됩니다. 5.3리터 같은 경우는 355마력 힘을 내고 있어요. 자연흡기 엔진이고 미국인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구성입니다. 10단 변속기를 옵션으로 넣을 수 있고 최근에는 이제 기본으로 좀 상위 트림에는 적용이 되고 있는데 이차 같은 경우는 연식이 2018년형 모델이다 보니까 6단 변속기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6단 변속기는 쉐보레가 많이 쓰던 그 우리가 알고 있는 그 6단 변속기고요. 좀 부드러움이 좀 많이 강조가 되어 있어서 뭐 역동적인 주행 뭐 이런 부분에는
애로사항이 어느 정도는 있어요. 그래도 이 큰 엔진 토크를 조금 더 집중시켜주는 방법으로 좀 세팅이 돼 있는 것 같아요. 이 좌석 같은 경우도 저는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게 그렇게 실용적이지 않아요. 슬라이딩도 되지 않고요. 등받이 정도만 조작이 됩니다. 등받이 정도만 이렇게 조금 누울 수 있는 공간이라 사실 편안하긴 한데 조금 더 실용적으로 만들었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기본적인 수납 공간 이런 거는 굉장히 충실해요. 이 차가 워낙 넓다 보니까 뒷좌석에 공조 시스템도 별도로 마련이 되어 있고 이런 수납 공간들도 충분합니다. 도어 포켓이나 여러 가지 것들이 꽤 괜찮은 편이에요. 좀 뭔가 터프한 미국 차 뭐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공간적으로는 굉장히 넓어요. 이 폭이 넓다 보니까 성인이 셋이 앉는다? 셋이 앉아도 정말 어깨 서로 막 이렇게 안 하면서, 어깨 싸움 안 하면서도 갈 수 있는 넓은 공간이 나오는 건 확실합니다. 그래서 제대로 된 5인승 정도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확실히 트래버스나 뭐 펠리세이드 그리고 텔룰라이드는 3열이 굉장히 좀 편하게 들어갈 수 있도록 시트를 접을 수 있는데, 이 차는 별도로 시트를 완벽하게 이렇게 올린 상태에서 들어가는 게 제일 편하겠네요. 자, 이런 식으로 공간이 나오는데, 제가 이미 서울모터쇼에서도 타봤지만 3열이 그렇게 편안하지 않습니다. 이 차는 실내 공간이 넓지도 않고, 이거 지금 시트 접으면 전 이렇게 쪼그리, 이건 전 쭈그리가 돼야 돼요. 이렇게 앉아야 진짜 쭈그리처럼 앉아야 3열에 앉을 수 있는 구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여기 앉기 위해서는 이렇게 옆으로 삐딱하게 앉을 수밖에 없죠, 편하게 가려면. 그래서 이 차는 3열을 그렇게 좀 좌석 용도로 사용하기보다는 넓은 공간, 그리고 비상시에 쓸 수 있는 그런 세팅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사이드 스텝을 밟아야 돼요. 안 그러면 다리를 이 정도까지 올려야 되는 운동 자세가 나옵니다. 사실 제가 F-150을 계속 타고 있어서 눈이 조금 낮아져서 처음에 이 차 탔을 때도 와, 승용차다 막 이런 느낌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조금 이 디자인에는 만족은 하고 있는데, 사실 이 디자인이 투박하고 예스럽고 뭐 좋게 말하면 터프하다고, 남성적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도 요즘 굉장히 터치 시대잖아요. 터치 시대 디자인도, 이런 패널도 굉장히 커지고 화려해지고 있는데, 이 방식이 조금 디자인적으로 안 예뻐 보일 수도 있지만 사용하는 데는 확실히 편하긴 합니다. 아직까지 직관적이기 때문에 처음 탔을 때, 누구나 이 차를 탔을 때도 좀 편하게 운전할 수 있는 장점은 있어요. 이런 칼럼 시프트도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어마어마하게 크고 조작하는 것도 상당히 뻑뻑해요. 그래서 뚝뚝뚝뚝 이런 식으로 조작을 하게 돼서 좀 헷갈리기도 하고 힘도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이 여성 운전자의 자동차인데 그분이 이걸 어떻게 하는지 저는 좀 궁금하고요. 일단 큰 SUV답게 수납 공간들은 상당히 좋아요. 컵홀더도 두 개가 딱 마련이 돼 있고, 이 잡다한 걸 넣을 수 있는 이런 공간에 이제 핸드폰을 넣을 수도 있고, 그 바로 옆에 USB 포트도 두 개가 마련이 돼 있죠. 그리고 이런 양쪽에 수납 공간도 별도로 또 있고요. 지금 이 부분이 정말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이 부분은 지금 잡다한 걸 많이 넣어놨어요. 깊이가 이렇게 주먹 쥐면 한 이 정도, 깊이가 한 이 정도, 한 30cm는 넘어가는 것 같아요. 30cm는 넘어가는 것 같고, 이런 부피들이 워낙 커서 큰 DSLR 카메라 같은 경우도 뭐 쉽게 넣을 수 있는 공간이 나오고, 웬만한 가방들, 여성분들 조그만 핸드백 정도는 그냥 쉽게 넣을 수 있는 공간이 나와요. 그리고 이런 글로브 박스, 이건 좀 작네요. 이거는 이 차의 크기에 비해서 좀 많이 작습니다. 그리고 이런 숨겨진 공간들, 이런 부분에도 뭔가 많이 넣을 수 있어요. 확실히 미국은 차에다 뭘 두고 내리면 큰일 난다, 뭐든 가져가기 위해서 유리창 깨고 들어온다. 근데 이런 부분에 이제 안 보이게끔 좀 넣어놓고 이렇게 닫아 놓으면 그런 부분이 좀 낫겠죠. 이런 계기판 같은 경우는 스포츠카 같은 느낌도 들어요. 지금 배터리 전압, 그리고 수온계 여러 가지가 이렇게 있는데, 이건 좀 카마로에서 보던 그런 느낌도 들고, 아날로그 계기판, 그리고 가운데 트립 컴퓨터가 있는데, 뭐 이런 것들은 뭐 예전 쉐보레에서 보던 그런 거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제가 조금 뭐 감동받은 부분이라기보다 좀 신기했던 부분들은, 좀 많은 것들이 빠져 있을 줄 알았는데 이 차는 옵션이 좀 괜찮은 차라서 그런지
안전장비들도 많이 갖춰져 있습니다. 전방 충돌 경고 시스템, 그리고 크루즈 컨트롤까지는 적용이 되어 있고요. 차선 보조 시스템 정도는 있는 것 같아요. 이거는 차선 이탈을 방지해주는 그런 조향까지는 완벽하게 해주는 것 같진 않고 딱 차선을 넘어갈 때 살짝 꺾어주는 정도? 그 정도의 시스템을 적용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미국 차들이 종종 이렇게 페달 위치를 조절하는 시스템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까지 적용이 되어 있고 이 차는 4륜 구동 옵션을 넣은 차입니다. 보통 이제 후륜 구동 베이스인데 옵션으로 4륜 구동 시스템을 넣을 수 있어요. 그래서 후륜, 오토, 4륜 구동 시스템 이런 식으로 선택을 할 수 있는 모드까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보스 사운드 시스템이 적용이 되어 있어서 생각보다 좋은 퀄리티로 이 안에서 음악을 들을 수도 있어요. 그 에스컬레이드와 형제차잖아요. 그래서 뭐 시트나 이런 센터 콘솔 이런 부분의 가죽들 그리고 이렇게 진짜 우드 트림을 사용한 부분, 마호가니 무늬가 들어간 우드 트림을 사용한 부분들도 사실 지금은 좀 고리타분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멋을 어느 정도는 낸 차고 고급스러움까지도 어느 정도 조금 신경 쓴 차입니다. 트렁크 높낮이를 조절할 수 있는 이거 높낮이를 아예 지정해 버릴 수 있는 시스템이 있네요. 차가 워낙 크다 보니까 너무 높게 올라가면 키가 작으신 분들은 쉽게 닫을 수 없기 때문에 이런 옵션이 있고 이 부분에 선글라스 케이스 필수죠. 미국에선 필수고 이 부분이 이제 뒷사람 맨 뒤에 앉아있는 3열에 앉아있는 사람들과 눈을 마주치면서 대화할 수 있게끔 해놓은 거울이에요. 주로 미니밴이나 뭐 레이 같은 경우도 이런 시스템이 있죠. 지금 이 차는 제가 미국에 와서 세 번째로 타는 차입니다. 저 일정 동안. 그리고 그 중에서 가장 뭐 테룰라이드 빼고 저희가 렌터카로 빌린 두 차 중에서는 가장 자동차다운 차인 것 같아요. 저희가 그 F150과 쉐보레 타오를 빌렸어요. 진짜 이번에 미국에 온 만큼 정말 미국적인 차를 한번 타보자 해서 이 타오를 빌렸고 서울모터쇼에서도 공개가 됐잖아요. 아직 그 판매 여부는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기본적으로 타오를 수입해서 판매할 수 있는 자동차고 국내에서도 분명히 이렇게 풀사이즈 SUV에 대한 수요가 이제는 조금씩 늘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출시 가능성이 꽤 높은 차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타오 같은 경우는 사실 국내에서 국산차가 그 경쟁 모델을 만들지 않아요. 가장 크다고 할 수 있는 뭐 펠리세이드, 테룰라이드 이런 차들이 사실 이 차보다는 한 단계 작은 자동차고 몇 미리 따지면 이제 국내 판매가 곧 시작될 트래버스보다 타오가 조금 길이는 좀 짧아요. 이 차가 높이나 너비가 훨씬 더 넓기 때문에 계급 차이가 조금 있어요. 체급 차이가요. 저는 이렇게 큰 차를 타게 되면 제일 먼저 보는 게 이런 승차감 이런 부분을 보는데 이 차는 이제 프레임 바디 를 쓰고 있어요. 에스컬레이드랑 동일하고 유콘이랑도 동일하고요. 예전에는 우리나라 소비자들이 프레임바디 SUV에 굉장히 익숙했지만 지금은 프레임바디 SUV를 만드는 브랜드가 별로 없죠. 쌍용차 그리고 기아차 모하비 정도 있는데 그들과는 느낌이 사뭇 다릅니다. 저는 그동안 제가 느꼈었던 그런 프레임바디 SUV는 무조건 딱딱하고 승차감이 거칠고 약간 트럭 같은 느낌? 그런 느낌만 받았었는데 지금 이 차는 굉장히 부드러워요. 그 국산 프레임바디 SUV와 비교하면 승차감이 훨씬 좋습니다. 타오 같은 경우는 옵션으로 캐딜락 GM이 쓰는 마그네틱 라이드 컨트롤도 장착을 할 수 있고 스포츠 댐퍼도 넣을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제가 타고 있는 차는 마그네틱 라이드 컨트롤까지는 적용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럼에도 승차감이 제 생각보단 무르지 않아요. 분명히 일반적인 우리가 쉽게 만날 수 있는 모노코크 SUV 도심에 특화된 뭐 독일 SUV나 요즘 출시되고 있는 뭐 현대차, 기아차의 SUV와는 분명히 달라요. 다르긴 한데 큰 차체가 울렁임이 크진 않습니다. 요즘 우리가 쉽게 접할 수 있는 그런 트렌디한 SUV의 움직임은 아니에요. 정말 다분히 미국적인 색채가 강해요. 네, 이 차는 에스컬레이드와 많은 걸 공유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실내 환경이나 여러 가지 디자인 속에서 에스컬레이드의 느낌이 있어요. 분명히.
약간 저렴이 에스컬레이드인 거죠.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평균적으로 굉장히 많이 타는 사이즈고 여러 가지 편의 장비 이런 것들도 에스컬레이드의 영향을 좀 많이 받았습니다. 저희는 굉장히 독특한 하이웨이를 달리고 있어요. 엔젤레스 크레스트 하이웨이. 지금 제가 달리고 있는 길이 뭐 이 캘리포니아 지역의 와인딩 성지라고 하네요. 사실 타오가 덩치가 굉장히 큰 차라 힘이 좀 필요하지 이렇게 속도는 그렇게 필요하지 않은데 언덕길 이런 산길도 그래도 꾸준하게 이 V8 엔진이 힘을 내곤 있어요. 근데 시속 한 100km 정도를 넘어가면 차가 워낙 크고 무겁다 보니까 토크가 잘 살아나지 않는 상황은 빠르게 찾아옵니다. 그래도 이렇게 와인딩을 계속 하는 상황에서도 확실히 SUV는 SUV예요. 브레이크 시스템이 앞에는 이제 4피스톤인데 디스크가 생각보다 작아요. 직경이 굉장히 작은 디스크가 껴져 있고 이 차가 타이어가 워낙 크잖아요. 휠이 22인치나 되다 보니까 더 작아 보이는데 저는 조금 걱정이긴 한데 지금까지는 잘 버텨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프레임 바디가 은근히 하중이 좀 밑으로 많이 쏠려 있어요. 그게 이제 넘어가기 시작하면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흔들리는데 그 정도만 잘 유지하면 나름 좀 재밌게 달릴 수 있어요. 그리고 4륜구동 시스템도 적당히 오토모드에선 개입을 해주는 것 같고요. 경량을 위해서 보닛이나 트렁크는 이제 알루미늄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좀 그래도 아쉬워요. 무게가 굉장히 무겁다고 느껴지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 차보다 배기량이 훨씬 더 작은 F150은 차가 경쾌한 느낌이 많은데 이 차는 묵직한 느낌이 너무 많이 듭니다. 좋게 말해서 묵직하다는 거지 굉장히 무거워요. 포드 같은 경우도 아예 플랫폼을 이제 어느 정도 개량을 많이 하고 무게를 줄이기 위해서 외부 패널을 전부 알루미늄으로 만들고 있는데 쉐보레 같은 경우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느 정도 발전이 좀 필요할 것으로 보이네요. 확실히 차는 가벼우면 좋고 밑으로 무게가 많이 쏠리면 좋기 때문에 이 프레임 바디를 사용할 거면 이 차체 외부 패널들을 좀 가볍게 하면 조금 더 많은 이점이 있을 것 같아요. 국산 SUV 중에서 이제 G4 엑스턴이나 모아비 이런 차들과 비교하면 승차감도 상당히 우수한 편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G4 엑스턴 같은 경우는 너무 트럭 느낌이 나요. 그냥 그 SUV 모델도 프레임 바디 쓰는 차가 너무 딱딱하거든요. 그래서 요철 지날 때 그리고 도로 이음새 넘어갈 때도 좀 신경질적인 느낌, 좀 스트레스를 줄 수 있는 그런 걸 가지고 있는데 이 차는 꽤 부드러운 편입니다. 서스펜션이 조금 아쉬워요. 너무 노면을 쓸데없는 정보들까지 알려주는 매끈하게 넘어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지금 노면이 오돌도돌한 부분을 이 친구가 다 전달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동동동동동동동동 좀 미세하게 떨리는 느낌이 있습니다. 네, 이건 뭐 아메리칸 감성이 이 정도면 또 괜찮은 수준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네요. 시야도 상당히 괜찮고 이 차 크기에 비해서 사이드미러가 굉장히 작거든요. 굉장히 작지만 이 블라인드 스팟 기능도 들어가 있고 생각보다 이 거울이 꽤 괜찮은 편입니다. 어떻게 보면 F150보다도 시야가 좀 좋은 편이에요. L모드가 있어요. L모드가 로우기어를 사용하는 그런 시스템인 것 같은데 그건 말고 별도의 주행모드가 있으면 더 좋을 것도 같아요. 그래서 뭐 실린더를 4개만 쓴다 뭐 이런 모드를 적극적으로 쓸 수 있는 에코모드나 오토 스타트 앤 스탑까지 적용이 되면 괜찮을 것 같은데 아쉽게도 주행 모드를 쓸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은 없네요. 자동으로 부하가 적게 걸릴 때는 이제 4기통만 쓰는 이제 V4라고 나오죠. 이런 시스템은 있어요. 근데 주행 모드를 설정할 수 있는 부분이 없어요. 이 8기통 소리가 은근히 자극적이에요. 오, 뭐가 나올까? 넘어가면 뭐가 나올까? 우와. 오, 여기 약간 유럽빌인데? 네, 지금까지 쉐보레 타오를 시승했습니다. 어제 하루 동안 같이 타면서 좀 여러 가지 복합적인 감정이 막 뒤섞였어요. 일단 저는 이 굉장히 큰 크기와 옆에 보시면 압도적인 존재감 이런 것들에 조금 감동을 받기도 했고요. 한편으로는 이 차가 국내에서 어느 정도 성공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좀 고민을 해봤습니다. 쉐보레 타오는 조금 더 존재감이 있고
뭔가 남성적인 매력, 그리고 우월감 이런 것들을 표출하는 자동차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차를 너무 큰 차, 뭐 부담스러운 차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여러 명이 함께 타고 다닐 수 있는 차, 뭐 이 정도로 보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일단 국내 시장에서 이 차의 판매는 아직 미지수지만 저는 국내 시장에 투입이 된다고 하면 그래도 꽤 좋은 반응을 불러일으킬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네, 지금까지 저는 LA에서 모터그래프 김상영이었습니다.